안녕하세요, 무닝입니다. 오늘은 만칼로리 챌린지를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약간 맛있는 거 많이 먹는 날로 정해놨는데, 일단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잘 먹겠습니다. 오늘 처음 먹을 음식은 슈프림 양념치킨이랑 짜왕이에요. 짜왕 매운맛. 먹어볼게요. 슈프림 오랜만에. 너무 맛있다. 그리고, 잘 끓여졌어. 아니, 짜장 진짜 너무 맛있어. 약간 편집을 해도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말을 좀 아끼면서 먹어볼게요. 진짜 너무 맛있어. 이 조합이 너무 괜찮은데? 약간 왜 같이 먹는지 알겠는 느낌? 양념이 완전 배어있는 양념치킨 한 마리 다못 먹거든요? 반반을 먹거나 물려가지고. 근데 이거는 한 마리 다 먹을 수 있는 치킨이에요. 미쳤다, 미쳤어. 이거 두개 진짜 잘 어울린다. 그냥 잘 어울릴까 했잖아. 진짜 잘 어울려. 안 매워도 잘 어울릴 것 같아. 시간이 안 보여졌어. 죄송해요, 제가 시간을 안 보여드려가지고. 1시 51분이거든요? 1시 40분부터 시작했다고 할게요. 처음 해보는 거라. 너무 맛있어요. 척 되어가지고. 오늘은 액체를 최대한 조금만 먹어볼게요. 4조각 남았네. 9분 동안 3000칼로리. 너무 맛있다. 원래 또 슈프림 치밥이잖아요? 먹고 싶은 게 많아서 밥은 패스하는 걸로. 여기 완전 밥 비벼 먹고 싶다. 밥 비벼 먹으면은 칼로리가 애매하겠지? 정확히 11분 13초 걸렸어요. 이거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22분? 생각보다 엄청 빨리 먹었네. 말을 안 해가지고 제가 평소에는 말 엄청 많이 하니까 20분씩 걸리는데 말 안 하니까 진짜 빨리 먹네.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일단 1단계 클리어. 짠, 밥을 다 먹고 디저트를 가지고 왔어요. 일단 지금 시간 보여드릴게요. 2시 1분 밥 먹고 치우고 지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이거 너무 귀엽죠? 약간 여름 특집. 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벅스 케이크예요. 들고 먹어야겠다. 맛있는 쿠키하고 크림하고 블루베리 조화가 진짜 너무 최고야. 진짜 맛있어. 맛있는 거 많이 먹으니까 자꾸 웃음이 나와요. 약간 예쁘게 먹어야 되는데. 고잉. 끊어졌어, 포크가. 역시 예쁘게 먹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이것도 빨리 먹어보고 싶다. 이게 제가 스타벅스 가면은 꼭 사먹는 케이크거든요? 근데 칼로리를 찾아보니까 엄청 높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 한 번도 칼로리를 보고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슈크림 케이크예요. 처음 먹어봐요. 제가 슈크림을 엄청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궁금해서 사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빵도 진짜 부드럽네. 맛있어. 오빠가 좋아할 맛이다. 혼자 먹으려니까 미안하네. 액체는 포함 안 돼서 액체는 좀만 먹으려고 하는데 역시 커피는 참을 수가 없어. 약간 이렇게 귀엽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름을 맞이해서 쏟아준. 일단 이 두 개 다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두 번째 먹을 음식은 버거킹이에요. 이거 남편이랑 반절씩 나눠 먹으려고 하거든요. 얘는 몬스터 와퍼, 얘는 몬스터 X 이렇게 두 개를 주문해봤어요. 이거 반절씩이랑 감자튀김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지금 시간은 4시 17분이에요. 아까 밥 먹고 이제 간식 먹으려고요. 잘라올게요. 여러분 일단 이렇게 잘라봤어요. 또 와퍼부터 먹어볼게요. 와 진짜 커져. 진짜 이만해. 완전 맛있다. 이렇게 진짜 불고기가 잔뜩 들어있어요.
역시 햄버거는 불고기 버거가 진짜 맛있어. 그치? 얘는 치킨이랑 불고기가 같이 들어있나봐요. 베이컨도 들어있어. 이게 더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매콤하다. 아, 이거는 매운 소스가 들어있어요. 맛있다. 패티도 매운 것 같은데 빨개 보여. 매운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아, 몬스터엑 진짜 맛있다. 완전 취향 저격이야. 두 개 나눠 먹으니까 좋다. 두 가지 맛을 볼 수 있으니까, 그치? 아니, 칼로리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먹으면 벌써 6,500칼로리더라고요. 오늘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원해. 2라운드 끝.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딸을 재우고 저도 같이 잠이 들어가지고 좀 시간이 늦어졌는데 목도 잠겼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9시 43분이에요. 지금부터 배떡이랑 핫도그를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배떡 중간 맛에 중국 당면을 추가했어요.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자다 일어나서 야심한 밤에 먹는 떡볶이. 맛있어. 0칼로리. 정말 아무 맛도 안 나는 느낌? 이거는 모짜 체다 핫도그예요.
집에 소스 봉지 있거든요. 여기에 버터 갈릭이랑 토마토 케첩 한번 뿌려서 먹어봐야겠어요. 시즈닝 뿌려가지고. 역시 소스를 뿌려야 돼. 튀김치 가다가 이거 사온 건데 진짜 사고 잘했다. 너무 맛있다. 이거는 모짜 맵꼬마예요. 모짜 맵꼬마. 소시지가 매운 건데 소시지를 안 먹었는데도 맵네. 매운 데가 딱 여기 담겨 있어요. 얘는 호불호가 엄청 있을 맛이에요. 매콤하는 약간 매운맛이 기본 매운맛이 아니어가지고 약간 매운맛 진짜 특이해요. 무슨 매운 맛이라고 해야 돼? 약간 홍고추 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 맛있겠다. 먹고 있는데 계속 맛있다고 하기. 마지막 한 입. 3라운드도 끝.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이랑 낮잠을 자고 이제 마지막으로 먹으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은 다음날 12시 11분이에요. 보이시죠? 오늘 제가 먹으려고 하는 거는 초코 과자탕이에요. 전에부터 먹고 싶었는데 지금 완전 땡땡 부었잖아요. 어제 많이 먹고 잤더니. 시작해보겠습니다. 목소리도 잠겼어, 맞지? 촉촉한 초코칩. 원래 여기에다가만 우유 부어 먹어도 맛있는 거 아시죠?
다음에 빼빼로 미츠. 맛있겠다. 와, 그다음에 아 이것도 개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구나. 세 개만 넣어야 되네. 그다음에 오레오. 와우. 이걸로 마무리해야겠다. 그다음에 홈런볼. 홈런볼 우유를 넣어볼게요. 대박. 따라라라라. 짠.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녹여서 먹어야 되나? 일단 안에 있는 것부터 먹어볼게요. 맛있어. 완전 맛있는데? 초코 씨를 먹는 느낌? 아, 진짜 맛있어. 진짜 진짜 맛있다. 초코칩이랑 미츠. 오레오는 완전 그냥 바로 녹아버린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이게 엄청 달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유 때문인지 하나도 안 다네? 그냥 딱 맛있는 달달함이에요. 근데 뭔가 이 긴 것들은 약간 잘 안 녹을 것 같아. 금방 없어지는데? 먹어보고 싶지? 진짜 맛있다. 일단 남은 걸로 먹어봐. 이건 녹나? 안 녹아. 얘네들은 안 녹아요. 얘네는 약간 다 안 빠졌어야 하는 느낌. 롤리폴리도 숨어있네. 너무 맛있는데요, 여러분? 맛있어. 빼빼로는 그만 먹어야겠다. 약간 빼빼로는 여러분의 눈을 보호해드리기 위해서 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짠! 신라면 볶음면을 볶아왔어요. 지금 시간은 12시 36분이에요. 이거 먹고 끝낼게요.
잘 먹겠습니다. 완전 기대돼요. 근데 엄청 귀여워요. 이렇게 진짜 신라면이 있어요. 진짜 신라면 볶음면이다. 맛있는데? 너무 귀여워. 끓이는 내내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약간 신라면이랑 불닭볶음면을 같이 섞어서 먹는 느낌인 것 같아요. 신불닭볶음면이랄까? 과자탕 먹고 먹으니까 딱이다. 숨어있었네. 여기 있네. 너무 귀여워. 약간 불닭볶음면보다 뭔가 이 고기 후라이크 때문인가? 고기 맛도 나고. 맛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23시간 만에 만칼로리 챌린지가 끝났습니다. 와, 박수 쳐주세요. 이 만칼로리 챌린지 덕분에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약간 다음에는 15,000칼로리 챌린지를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잘할 수 있을 것 같나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